그대로 간단하니까 말씀드리자면 몇몇 구조만 바꿨어요. 똑같고요. 근데 그 갈등이 해결됐던 어떤 사건으로 떨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혼수 상태가 되게 된 이유를 좀 바꿔서 그래서 무대 밖에 이제 사다리를 설치해서 약간 상부에서 내려다보는 이미지를 좀 써봤습니다. 전반적으로 바꾼 부분은 지훈이가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는 과정 속에서 친구들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걸 핵심으로 가져가고 싶었던 거였거든요. 작년의 사건에서는 좀 우연으로 인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필연성을 부과해보자. 그래서 친구들 관계 속에서의 문제, 그러니까 동우와 지훈이의 과거 사건을 만들어 봤죠. 예. 그러니까 뭔가 좀 더 그 소녀들, 친구들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좀 찾고 싶었어요. 그래서 작가한테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갈등의 해결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나머지 작가가 되게 힘들었던 부분이 그건데 이제 이들의 인물들은 다 둔 채로 핵심 사건을 바꿔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작가한테 엄청 힘든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 바뀐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